작은 통 같은데 강남 씨가 들어가 있을 거고. 네. 뭐야, 오늘 촬영해.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촬영한대. 이거 또 속이는 거야. 이거나 속이는 거지. 피디님, 진짜 가만 안 둬. 찰싹찰싹찰싹. 이거 뭐죠? SBS. SBS 판타스틱 패밀리 DNA 싱어. 네, 그거를 그거를 엄마랑 하게 돼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합주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픽사리나도 괜찮더라고. 예, 선생님들이 예, 음이 나가도 다 어떤 가수분이 픽사리 났는데 방송에서는 픽사리 없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 거 많으니까 편하게 엄마. 편하게 일단 어깨 한번 풀어주겠어. 노래 우리가 하기 전에. 네. 배를 먼저 볼록 내밀고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요. 근데 이거 네 번 더 해볼게요. 쓰러질 것 같은데요? 네. 어, 그럼 많이 나왔네. 깜짝 놀래. 옆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네. 아, 나 이제 깜짝 놀랐어 지금. 어머님만 네. 불러 엄마. 이 세상 아니라도 언젠가 저 원키로 한번 해볼게. 네. 제가 네, 선생님 노래 잘하신다. 중간에 노래 하는 거 들어서? 아니 나 너무 잘하시는데. 그럼 선생님인데. 원래 보컬. 보컬했어요? 지금 누구 가르쳤어요? 저는 이민호, 유현석, 뭐 이승기 이런 친구랑. 이승기. 선생님. 저 이거 선생님 얘기 안 듣네요. 아니 나 지금 내가 이 세상 아니라도 언젠가 우리 다시 한국 발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노래할 때는 또 그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상태로 밑으로 해가지고 화음을 쌓아도 금방 하실 것 같거든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어머님 멜로디 하시고. 저희 엄마예요. 네, 권명숙이라고 합니다. 네. 아 진짜? 닮았어요? 닮았어요? 아니 안 닮았어요. 될 수 있으면 안 보게 해주시는 게. 어머니 거예요, 그거?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이네요.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냥 재미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주무셨나요, 어머니? 못 잤죠. 약을 먹었는데도 처음으로 먹었거든요. 그래도 한 3시간 잤나? 이따가 졸리시는 거 아니에요? 수면제 약발이 나중에 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주무셨어요? 지금 8시간. 야무지게 주무셨는데? 얘는 잘 자요. 오늘? 가서 이제 리허설 하고 4시간 대기하고 그리고 거기 뭐지? 어랑이라고 생선구 있집인데 맛집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거기나 가자고 밥을 먹으러. 그러면 녹화가 언제 끝나는데요? 7시, 8시? 탈락을 하면? 7시쯤 퇴근하고 탈락을 안 하시면 11시? 7시에 갈 수 있게. 알았죠? 7시에 야.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라고, 알았죠? 우리 거기...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다고.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 아니야? 아, 엄마한테 기쁘다.
빨리네. 아, 진짜. 가수였어. 야, 스태프들 죽어. 죽어, 죽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진짜 톱이 되든가 아니면 망하든가야. 아니 근데 진짜 뭐 하면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서 다행이라고. 직기 아니면 살면 힘드니까. 아니. 오늘 리허설 어떠셨어요? 아, 진짜 너무 떨려갖고 막 지금 땀 많이 났어요. 그 하나도 떨리는 안 그래 보였어. 다들 나보고 긴장했대. 아니 근데 처음에 1절은 하나도 안, 긴장 안 했어요. 네. 근데 2절부터 이제 드라마 잘하고 있다. 누구지? 2절부터 막 다리가 갑자기 드라마를 어색하게 다들 서 계셔. 거기 다 시작하면 다 보러 가는 거예요. 어? 수지 같은데? 수지? 야, 유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피디님, 내려. 야, 너무 궁금하다, 야, 글써봐. 아유, 그냥 가. 알았어. 만약에 원빈이었으면 갔지? 가지. 나는 근데 원빈 씨보다 이태권 씨가 더 좋아. 이태권 형? 남자다. 잠깐만. 그 정자는 사람. 어머니가 이태권님 되게 좋아한다. 그쵸? 나 인사, 형, 어디십니까? 갑자기 네, 엄마랑 같이 있어요. 어머, 말이 네. 아니, 진짜 말이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거짓말이지 또. 아 빨리 진짜 빨리. 여보세요. 그렇지 너무 이상해. 이게 말이 돼? 아 짜증나. 내가 이거 맨날 속아. 야. 잠깐. 그래 났다. 아 나는 이게 너무 두렵단 말이야. 너무 괜찮아. 아 엄마 이제 계속 이런 거 하자 그럴 것 같아. 아. 안 할게. 나 이제 안 해. 나도 힘들어. 부르의 명곡 들어보면. 응. 해야지 그거는 해. 근데 내가 뒤에서 몰래 깠어. 그럼 어떻게 엄마? 죽여. 다음 꿈은 뭐가 있으세요? 꿈은 첫째는 강남이 안 보는 거. 그런 꿈이 있을 줄이야. 또 다음에는. 아 지금 그 어랑이라는 고등어 맛집인데 싫어? 이런 대로 하게. 아니 맛집이야. 진짜 연예인들 많이 가 거기. 너무 맛있어. 이게 100까지. 네? 우리가 첫 번째 팀이죠? 예. 근데 우리 두 번째까지만 보면 되잖아. 떨어지면 그치? 두 번째 거 보고 떨어지면 바로 가는 거야. 바로? 그럼 응.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시쯤 가겠지 그러면. 지금 다들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 여기는 뭐 관심도 없어. 아 마지막에 전회 우승팀이랑 붙어가지고 네. 한 거구나. 거기까지 가면 9시야. 야 우리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엔딩 포즈 좀 연습해야 돼. 어디서? 어색해. 그러니까 사랑하지 마요. 유 하면서 봐야 돼. 사랑하지 마요. 아 그거 나갈까요? 어떡 할까? 그럼 마지막에 손 잡자. 안 잡을 거야. 왜 손을 왜 잡아? 아니야 너 자꾸 시켜니 엄마가. 맞아요, 공고? 네. 솔직히 뭐 어떻게 나? 사실. 결혼을
보는지 몰라. 어머니도 안 보시는데. 그래, 엄마. 엄마도 안 봐. 엄마는 왜 안 봐? 옛날에 그 닭가위로 우리 집에 놀러 왔고 제 친구가 네. 고등학생인데 그래도 고등학생이면 다 컸잖아. 네. 우리 집 모든 옷을 다 벗더니 팬티만 입고 무서 왔다 갔다 해. 내가 어떻게 고등학생이요? 그치? 어리지. 내가 민망해서 금방 이동할게요. 가시죠. 네. 다녀오겠습니다. 알려진 스타가 누군지 맞춰 주시면 됩니다. 예능으로 뜬 가수요. 예능으로 뜬 사람 지금 굉장히 긴장하는 것 같아요. 긴장 엄청 많이. 그 뜬 거 아니에요? 예능이 뜬 가수면 저희가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말투에 장난기가 가득하네. 확실하지? 어 확실해요. 장난꾸러기다. 안녕하세요. 노래 말고 예능으로만 뜨신 분인 거예요? 노래가 애매하게 있긴 합니다. 애매하게? 개인이나 뭐 개인기 없습니다. 그러면 뭐 유행시킨 말 같은 거 있어요? 유행어 없습니다. 유행어 없다고요? 뜨신 거 맞으세요? 왜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오시겠습니다. 결혼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께서 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결혼 혹시 반대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희 며느리 아이가 진짜 엄청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너무 찌꺼져서 마음고생이 심할까봐 제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피해갈까봐요? 동네 며느리도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그런데 다 아는 분인가요? 네. 어, 혹시 국가대표? 뭐라고요? 국가대표. 아들 엄청 까불죠? 저희 어머님은 동생입니다. 아니에요. 아니, 제 귀에서 땀이 나. 작가님이 말을 많이 아끼라 그래서. 선생님. 네. 라면 좋아하죠. 작가님이 말을 많이 아끼라. 이런 느낌이지만 평소에는 강한 어머니입니다. 오, 예! 이런 하지 말고 어머니가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아하시나? 저 원래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오, 운명이네요. 제가 87년생인데 오. 네, 우리 엄마 아들을 그렇게 꼬집어. 아 너무 꼬집더라. 근데... 너무 아프더라. 왜 그러냐? 수근이 형이 작은 목소리로 괜찮아? 이러더라고. 아니, 그렇게 방송은 좀 화내. 봤는데 작가님이 막 이러고 웃더라. 막 이러고. 진짜? 어. 웃으러 가야 돼. 오늘 매니저님, PD님 너무 내가 피곤하게 해서 그리고 미안합니다. 스타일리스트. 아, 스타일리스트님 오늘 의상 너무 이뻤어요. 감사합니다. 샵 사람들한테 오늘 화장해주시고 머리 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CP님 아 그만 CP님 해야 돼. CP님 작가님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본부장님, 엄마 본부장님. 무조건 본부장님 아니, 해야지. 미쳤나 보네. 본부장님한테 해야 잘 되지. 아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강남이하고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사장님. 아이씨. SBS 사장님은 해야지. 아 싫어 안 해. SBS 사장님은 해야지. 사장님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